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류태성 역할 맡은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한참 전에 먼저 네, 전사를 했습니다. 학도병 역할을 맡고 싶었는데 네,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도병 역할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참 이런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쁘고 이 찍으면서 참 다치기도 많이 다쳤는데 여러분들께 영화 보여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최민호 군이 군대에서 해병대가 있어요. 네,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잘 돼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숨겨진 영웅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저희들도 촬영하면서 많은 부분 알게 되었고요. 배우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뵈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들, 가슴 벅찬 뜨거운 그런 순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잘 전달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우리 안타까운 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우리 어린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찬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들 찍고 계신데요. 이거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장사리에 정말 잊혀진 영웅들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장사리 상륙 작전을 몰랐는데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륜 역할의 김성철입니다. 네, 어떻게 좋은 관람 되셨습니까? 네.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개봉주 첫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 분들께 너 혹시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 아니? 난 아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께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사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주말 되시고 집에 조심 들어가주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동녀 역할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린이랑 많이 달라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12개월 동안 머리를 열심히 길렀고요.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셨다면 소문도 많이 내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만득 장지관입니다. 재밌게 보신 것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곽경택 감독님과 공동연출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천상륙작전 하면 메가더가 아니라 장사상륙작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 박경택입니다. 우선 저희 영화 보러 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스태프라고 같이
아들과 손자가 할아버지의 희생을 꼭 한번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공감이 되셨다면 저는 소승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